영암의 한 축사에서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축사 소유권 문제로 자주 다퉜던 어머니의 내연남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영암군 서호면의 한 축사. 경찰 접근금지선이 쳐져 있고 땅바닥에는 혈흔을 감춰둔 비닐막이 설치돼 있습니다. 오늘 낮 12시쯤 영암군 서호면의 한 축사에서 53살 박모 여인과 아들 32살 김모 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박 씨와 아들 김 씨는 오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걸 이상하게 여긴 지인에 의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. 아들 김 씨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내연남 안모 씨와 함께 10년 전부터 축사 옆 주택에서 생활해왔습니다. 최근에는 축사 소유권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내연남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뒷조졌고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광주의 한 모텔에서 안 씨를 붙잡았습니다. 체포 당시 안 씨는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.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일단 유력한 용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선상을 놓고 추적을 했는데 일단 그 인근 병원으로 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있으니까. 경찰은 안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